안녕하세요. 피파온라인3 팬 여러분, 아나운서 신재입니다. 지난 시즌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선수를 만나보는 지혜의 남자,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제 두 번째 남자는 과연 누굴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시 한번 호날두! 올라왔죠? 만들어내야 돼. 다시 올리죠! 기계! 드루퍼! 드루퍼! 기계!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 두 번째 남자는 바로 우승 청부사라 불리며 피파온라인 최강자로 등극할 뻔했던 바로 원창현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근데 되게 얼굴이 거뭇거뭇해지셨어요. 아, 그래요? 농아에 갔다 오셨어요? 아니, 원래 검했는데 요즘에 좀 밖에서 축구 좀 하고 네, 그러다 원래, 보니까 원래도 좀 까마졌던 네. 것 같은데 더 까매졌나요? 근데 오늘 사실 아까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흑인 같아요? 약간 흑형 필이. 나아 너무 하시네. 지난 시즌에 이제 개인전, 팀전 모두에서 결승전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패 신화를 이루면서 물론 결승전에서 살짝 무너졌지만요. 할 수 있었는지 원창현 선수의 개인적인 비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큰 경기를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 좀 큰 것 같고요. 네. 또 제가 그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정말요? 결승전에서만 긴장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선수들보다는 좀 성적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게 침착한 플레이를 보여줬었죠. 네, 그렇죠. 계속 결승 빼고요. 제외하고. 네, 그렇죠. 네. 아픈 기억입니다. 네. 네. 지난 시즌 얘기를 하면 팀전 4강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쳐놓고서 나은이! 이승환 길게 차면서 경기가 대단합니다. 이승환 선수 끝나면 이승환이 원창현 선수의 무패 행진을 마감시킵니다.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씩은. 네, 그렇죠. 네, 그날 또 컨디션이 좀 안 좋았고 사실 패배했는데 변명 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냥 제가 그렇죠 제 네.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팀이 이겼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원창현 씨의 스쿼드나 어떤 노하우를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셔서 그걸 좀 공개를 하셨잖아요 지난 네, 시즌에. 그렇죠. 많이 공개했죠. 네, 그래서 좀 패배하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들긴 들었거든요. 아니 사실 이번 저번 대회뿐만 아니고 그 전에 대회에서도 사실 전력이 노출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뭐 저번 대회 마찬가지로 결승까지 갔으니까 네,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쿨하신데 너무 네. 마음이 넓으신데요. 네, 넓어요. 네. 그러면서 막 꽁꽁 숨겨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알려줘야지 막 이러면서. 아니요, 전 진짜 다 알려드렸어요. 아 진짜요? 네. 어차피 따라할 테면 따라해봐라. 아 나 원창현이다. 어 네. 너네가 따라해봤자 나 원창현이다. 이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이벤트 매치가 있잖아요. 네. 10명 정도 이제 추첨을 통해서 원창현 선수랑 붙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사실 저도 이벤트 페이지 한번 봤는데요. 그게 제가 저는 솔직히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욕을 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왜 욕 드세요? 근데 아, 욕을 왜 드시는 거죠? 아니 맨날 뭐 게임하는 거 보면은 네. 그냥 얍세비처럼 아, 돌리다가 그냥 크로스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것도 하나의 전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그것 때문에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근거 없는 말로 우리 창현 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나쁜 유저들한테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뭐, 많은 분들이 제 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제 플레이 자체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략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뭐 다음 시즌에는 이제 그런 얍삽한 플레이보다는 좀 더 화끈한 공격 축구를 제가 한번 펼쳐 보이도록 할 테니까요. 절대 댓글에 뭐 돼지다, 뭐 못생겼다 이런 욕 제발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챔피언십 2014를 맞이하는 원창현 선수의 각오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저번 시즌 좀 제가 많이 부족해서 둘 다 준우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또 부족하지만 우승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 시즌에는 좀 더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오늘 만나본 저의 두 번째 남자는 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많은 팬들을 열광케 했던 원창현 선수였습니다. 이번 시즌 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원창현 선수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파온라인 3 최강자들과의 두근두근 데이트 지혜 남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저의 세 번째 남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같이 안녕.